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만들어 드릴 이유를 가져와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이유왕 보니까 정말 내가 왜 골프가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고 잘 되는 이유도 알겠다 라고 자랑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옥스윙 아카데미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유독 쉔크가 많이 나는 이유. 자, 쉔크는 정말 무섭습니다. 공포죠. 공을 치고 나면 나는 분명히 엄청나게 좋은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우 욕할 뻔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와 막 이제 싫어. 그러니까 아예 튀어나가 버리니까 너무나 이제 그 공포스러운 거죠. 또 뭐 쉔크가 나는 거 이렇게 맞기라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이 거의 굴러가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쉔크가 나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오늘 드리려는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손의 위치가 처음에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백스윙을 하고 놀다 오더라도 그쪽에 위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손이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에 이제 쉔크가 나오는데 그런 상황은 사실 뭐 쉔크 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한두 명이 이제 보통 그러고요. 훨씬 스윙도 좋고 임팩트도 좋고 아주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갑자기 쉔크병이 걸리는 분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백스윙이 완전히 인으로 빠질 때 특히 이제 옥스윙을 갖다가 스스로 해석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빼서 치면 완전히 이렇게 빼서 치면 쫙 감겨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노력하다가 그러는데 스윙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이 보편적인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옥스윙은 뒤로 빼는 걸 해가지고 완전히 뒤로 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윙이 여기에서 안으로 빼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라인이 바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실제로 스윙이라는 건 이 공이 있는 시점에서 클럽 페이스가 이제 덮여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쭉 나가는 형태로 되다가 덮이는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클럽 페이스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열려 있는 모양을 하면은 들어오는 성격이 아니라 나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뒤로 빼게 되면 계속 인아웃이 되니까 이 공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애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게 되면 페이스가 안쪽에서 힐 쪽으로 그러니까 힐 쪽이라는 거는 이 넥 쪽이죠. 넥 쪽. 이 쉔크가 맞는 지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클럽 페이스를 완전히 이렇게 덮고 쳐보세요 하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쉔크를 못 내요. 아무리 내밀고 쳐도요. 아무리 내밀고 쳐도요. 절대 쉔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클럽 페이스가 덮여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오다가 확 앞쪽 토우가 이제 방향을 장악을 하게 되면 안으로 급격히 꺾여 들어오고 힐 쪽이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계속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빼는 분들은 계속 체가 밖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만나가지고 쉔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딥 인사이드 빼는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백스윙을 안으로 깊게 빼는 분들은 되게 쉔크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옥스윙을 똑바로 이해하자. 옥스윙은 무조건 안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평소에 뺐던 것보다 약간만 안쪽으로 빼서 치자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쉔크가 계속 발생을 하면 안으로 빼는 걸 못 고치겠다 그러면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셋업을 했던 걸 갖다가 이렇게 닫아놓고 셋업을 하세요. 그러면 공이 왼쪽으로 이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정면에서 보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덮여 있죠? 덮여 있지만 안에서 가면 토우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려는 그 성질을 빨리 안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쉔크가 나면 첫 번째 너무 안쪽으로 빼는 걸 갖다가 직선으로 뺀다고 조금만 노력을 하자.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안으로 빼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빼고 있으니까. 그럼 너무 인아웃이 심해지니까 이제 쉔크가 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뺐는데도 너무나 쉔크 나가지고 이제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뭐 옛날 30판에서도 레슨 했었는데 그런 분들은 안으로 뺐다가 자신감이 붙으니까 이제 체중 이동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공이 원래 있는 위치보다 훨씬 오른쪽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오다 맞죠?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은 이 공을 갖다가 그냥 왼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럼 안으로 빼서도 클럽 페이스가 돌아 들어올 때 맞기 때문에 쉔크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윙적인 이제 궤도 굉장히 이유는 많은데 일단 인사이드로 빼는 분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로 빼면 스윙이 플랫해지죠. 플랫해지니까 밖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강해서 그래요. 그리고 뭐 또 하나의 솔루션을 드린다면 이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위로 치켜들면 돼요. 치켜들면 스윙이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가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나간 형태에서 위로 들은 데에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오히려 토에 맞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쉔크가 낮은 사람은 토에 맞추는 건 힘들어요. 그럼 정타존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쉔크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쉔크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인사이드로 뺐을 때 쉔크가 많이 나요. 그래서 똑바로 빼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업라이트하게 빼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아니면 클럽 페이스를 덮어서 쳐주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쉔크전에서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체중 이동이 너무 심하다 그럼 공을 조금만 공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왼쪽으로 옮겨놓고 치면 여러분들이 최저점을 그쪽으로 옮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쉔크로서 발생하는 그런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 시도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 솔루션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